네, 안녕하세요. 굿코리아 스케이터 송치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는 크루저보드, 네, 우드 크루저보드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저보드를 보면 이루는 요소는 이 판때기, 네, 나무 우드코어로 되어 있죠. 우드코어가 한 7겹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데크라고 합니다. 네, 이 나무 판때기를 데크라고 하고요. 이렇게 데크 위에 붙어 있는 이렇게 시커먼 거, 네, 뭐 일반적으로 사포라고 하는데 스케이트보드 전문 용어로는 그립 테이프라고 합니다. 네, 신발과 이 그립 테이프의 마찰을 이용해서 다양한 트릭들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쇳덩어리 두 개가 보이죠. 이 쇳덩어리는 트럭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향 장치,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트럭입니다. 자, 트럭 옆에 달려있는 크게 바퀴, 네, 휠이라고 하죠. 스케이트보드 휠이고요. 휠이 이렇게 돌아가려면 안에 이제 베어링이 있습니다. 네, 베어링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트럭을 보면 트럭 보시면 큰 나사, 네, 큰 나사가 있죠. 그래서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트럭 밑에 네 개의 볼트너트가 있는데 이게 마운트 볼트너트, 즉 데크랑 트럭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마운트 볼트너트입니다. 자, 그리고 보드의 앞부분, 크루저 보드의 앞부분을 노즈라고 하고요. 뒷부분, 뒤쪽 부분을 테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가 탑, 그리고 바닥이 베이스. 네, 그렇게 스케이트보드의 대략적인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이트보드의 스탠스, 정확한 발 위치와 스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e!